누구나 정치 활동의 자유가 있습니다. 그리고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그 상황을 통제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상황을 최대한 우리의 정책적 전략 목표에 맞게 잘 운영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우리는 이 무능하고 또 정말 무도하고 거기다가 민생과 국가의 미래에 대해서 참으로 무관심한 이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야 된다. 그리고 역사적 퇴행을 막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게 해야 된다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. 이번 총선은 거의 역사적 분기점에 해당될 만큼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가능한 모든 힘을 다 합쳐야 하고 이런 단합과 이제 연대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역시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라는 생각이 듭니다.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또 윤석열 정권을 최대한 심판할 수 있도록 거기에 맞춰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.